어, 정사님. 허락 체크해주시고 장인어른이 좋다. 혈당도 한번 재보지 뭐. 내가 이거 다 바꿔놨으니까. 당도 좋아하시잖아. 아퍼. 아퍼. 어. 뭐야 뭐야? 진짜 피를 내야 돼. 피가 나요? 네.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벼락 맞은 기분이었죠.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아 맞지? 저걸 매일 하세요? 네. 어, 매일 하세요? 어, 나만 하지 못했는데. 혈당 정상이네. 어이, 정상이네. 난 이렇게 매일, 와. 그, 체크하고, 자기 건강 자기가 잘 체크하는 게 좋지. 예. 네, 아버지. 안녕, 다녀오세요. 저희 집 사람도 배우고 잘 안 하는 거 그런데 왜냐면 너무 일찍 나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근데 아 집에 식구들도 있고 많아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기분은 좋던데 왜 그렇게 일찍 나가요? 새벽에 환자들 한 번 다 아. 입원하자 어제 저녁을 너무 부실하게 먹었잖아 그치? 고기 먹고 싶겠다. 아, 봉지 나오네. 오늘 꺼냈어, 지금. 고기 꺼낼 나오네요. 것 같아. 건봉. 아, 어? 이거 고기 익는 소리 아니에요? 껍데기 아! 와, 진짜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진짜 고기 좋아하는 거. 와, 와. 야. 고기랑 삼겹살 같이 안 먹는데? 아, 터졌어. 야, 근데 사람 찌니까 부럽다. 근데 혈당 우유에다, 우유에다 밥도 말아 먹고 막 좋아. 베이컨이다. 근데 정말 맛있어 보이네. 정리별로 드시네. 맛있겠다. 살이 일어났어? 어, 엄마. 잠은 잘 잤어? 네. 시원했지?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어? 떡볶이? 아, 이렇게 아침부터 또 고기 먹었어, 어떡해. 제가 해결해 보려고, 엄마. 응? 내가 알아서 뭐, 엄마 어제 늦게 주무셔가지고 피곤하실까봐. 완전 고기 팍인데 아침부터. 고기 부피 스타일이. 또. 어제 엄마 아버지 너무 피곤하셨을 것 같아서 아침도 그냥 엄마 피곤하실까봐 제가 살짝 차를 먹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또 손님을 내가 차려줘야 돼요. 아유.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제가 차로 아버지 모셔오면 어떨까 싶어서 아 그래? 예. 그럼 아버님한테 직장 가려고? 네 요것만 먹고 엄마 얼른 다녀올게요 아버지 모시러 그래 그러면 네. 가서 잘 모시고 오고 알겠습니다 엄마 아버님하고 교제 좀 잘 네 재밌게 하세요 네 너무 잘하네. 훨씬 잘 나가네. 저걸 맨날 손으로 닦아요. 안 닦는 그래도 고기를, 고기를 먹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선생님 지금 외래 진료 중이세요. 아, 아직 진료 중이시구나. 조금만 알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네, 잠깐 기다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금과 간장 전쟁. 역시, 역시. 이거 정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해요. 네. 네. 싱겁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아요. 자. 20. 아버지가 36회 졸업식이요. 어, 또 끝났다! 미자문이 들어오셨네. 이야,